중소기업계는 16년 만에 맞은 여소야대 전국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또 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계를 보호하는 아주 굵직한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업계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대차 보호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 공약들이 입법화되면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전국이 된 만큼 야당이 내놓은 굵직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상권을 개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고 권리금에서 보호를 못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를 쫓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법이 바뀌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여부도 업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벤처 특별법을 현행 한시법에서 영구화로 전환하거나 혹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징벌적 손배소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업계는 단순 기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정책과 더불어 침체돼 있는 산업 전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보색하는 노력들을 추진하면서 그간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20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